Hey my friends, it's Larry.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레리씨입니다. 네, 지금 제가 급하게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숨을 계속 헐떡거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숨이 차다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Don't get me wrong. 자, 어쨌든 숨이 차다, 우리 먼저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일단 숨은 breath를 쓸 수가 있겠고요. 차다, 우리 너무 막 숨이 차니까 밖으로 자꾸 나오는 느낌이지 않을까요? 자, 숨이 차면 숨이 밖으로 나오니까 out을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breath와 out을 같이 쓰면 좋은데요. 문장으로 만들면 out of breath라고 할 수 있습니다. out of breath. 자, 숨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굉장히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문장으로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I'm out of breath. 자, 좀 강조하고 싶다면 I'm totally out of breath. I'm completely out of breath. 하면 너무 숨차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게 숨차하니까 친구가 여러분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좀 한숨 좀 돌려라,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take a breath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take a breath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Hey, you're gonna have to take some breath in here. 좀 한숨 좀 돌려라, 숨 좀 쉬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 두 가지 문장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I'm out of breath. Hey, you need to take some breath in here. 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너무 바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숨을 헐떡이고 숨차하는 일상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들이 좀 take a breath 할 수 있는 그런 천천히 가는 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표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